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치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하우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쉬었죠? 네. 자, 주말 사이에 뉴욕 시장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뭐 지난주에 실적 발표들이 계속 있었지만 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더라고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네. 뭐 인플레이션이나 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요. 그 미국 현지 언론들의 뭐 주요한 테마를 보면 낙관론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표현대로 미국 증시에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장미가 이제 미국 국가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까지 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공급망 병목 중국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해독제를 맞은 것 같다. 뭘로 맞았냐? 내수가 강하다는 거죠. 소매 판매가 지금 전월 대비 0.7% 증가했는데 전망치 마이너스 0.2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1% 정도가 지금 올라가는데 이렇게 내수가 강하고 소비자가 내수가 강하다는 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적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문제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것이 이제 소비 부분인데 그렇죠. 소매 판매로 이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여러 가지 그 쌓인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공급난, 중국 문제 이거 한 방에 대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S&P 500이 50일 이동 평균선을 지금 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4,457인데 4,471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표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꼬리가 살짝 오른쪽 꼬리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지금 내려오는 상황에서 계속 내려될 것인 것을 막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델타 변이 확산에도 소비자는 소비 확대하고 있다. 물가 상승 같이 가겠다는 뭐 강한 의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가 얘기들을 그러니까 걱정들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됐고요. 특히 이런 소비 확대는 기업의 실적으로 바로 직결됩니다. 지금 기업이 지금 뭐 걱정했던 게 공급망 또는 임금의 인상 이런 것들에는 비용 상승이었는데 그거 소비자들이 감당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네네.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은행주입니다. 은행주가 살아날 때는 항상 우리가 골디락스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쭉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탄탄한 실적에 대해서 경기회복기도 굉장히 상승을 했고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정부에서도 밥숟갈 한번 놨죠. 바이든 대통령이 네. 저 롱비치항 LA 롱비치항 24시간 일하세요. 7일 동안 계속 그렇죠. 돌립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도 뭐 해결책을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것의 이제 일환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보고 니네 재고 내놓으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뭐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외국인의 이 입국에 대해서 지금 모든 걸 다 풀었잖아요. 네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육로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푸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이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요. 트럭 운전수가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트럭을 갖고 들어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멕시코라든가 캐나다에서 그렇죠. 그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영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내일 이제 증시가 미국 증시가 이제 열리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증시도 굉장히 도움을 그러니까요. 받는 거예요. 네. 뭐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해소가 되는데 해소가 되니까 뭐가 됐냐면 달러 강세가 이게 이제 좀 완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분명히 미국 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에서 위험 선호 기대를 더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늘 이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훈풍이 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끝날 때 보면 3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기술적 조정이
이번 주 주초부터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간에 달러의 환율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입이 들어오고 사실 3천이 이번에 다시 회복할 때 외국인들이 도움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조금 더 될 수 있는 발판을 다진 주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고 미국에서 뭐 다시 기술주 이제 51선 타고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의견들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 환율이 지난주에 1,200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예, 주말 사이 날씨는 많이 추워졌는데 그렇죠. 우리 시장은 좀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